오늘은 사순절 여덟 번째 날입니다. 이날은 시편 121편과 디모데후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 때 우리를 누가 도와주나요?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요? 이것에 관해서 이 성서의 두 본문이 우리에게 깊은 지혜를 줍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시편 121편과 디모데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시편 121편은 대화하는 시편입니다. 누군가 묻고 누군가 대답하는 것이지요. 누가 말을 주고받고 있는가 를 두고는 크게 두 가지로 축축해서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방문한 순례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 묻고 이에 대해서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이후에 답변한다. 이렇게 시편 121편을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아들 혹은 딸과 사이의 대화를 나눈 시로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디모데 후서 1장을 감안하면 후자, 곧 아버지 혹은 어머니, 부모님이 자식들과 대화하는 시편으로 시편 121편을 읽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시편의 시인은 시를 쓰는데요. 여기서 언급된 산이 무엇인지를 두고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이 시의 산을 예루살렘 도시가 있는 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들 혹은 딸이 산 위에 있는 도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을 들어서 산을 봅니다.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는 도시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산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혹은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제가 산을 향해 눈을 들고 보니 저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평생 살아갈 때 우리를 도와줄 분이 누군가요? 라고 자식이 묻지요. 그렇게 묻고는 부모님에게 배운 것이 마음에 떠오르고 또 예루살렘을 보고 감격해서 스스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 대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고백을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겠죠. 아, 어머니, 제가 눈을 들어 예루살렘 산을 보니 알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시군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한 위대한 야훼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군요. 그런데 바로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군요. 자식이 묻고 또 예루살렘을 보고 감탄 어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기뻐하지 않을 부모가 없지요.
그래서 자식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한다고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맞다. 정말 그러하다. 부모인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더라. 그러면서 이런 신앙 고백이 가득한 시를 읊는데요. 공동번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하는데 공동번역은 시편을 아름답게 번역한 것으로 유명한 번역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발이 헛디딜까 야훼 너를 지키시며 졸지 아니하시리라. 부모가 자식에게 이 시를 통해서 축복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졸지 않고 잠들지도 아니하신다. 야훼는 너의 그늘 너를 지키시는 이 야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신다. 낮의 해가 너를 해치지 않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너를 모든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내 목숨을 지키시리라. 떠날 때에도 돌아올 때에도 너를 항상 지켜주시리라. 이제부터 영원히. 이 시는 하나님을 뵈러 가는 한 가정의 기쁨, 신앙 고백을 노래합니다. 그분은 졸지 않고 잠들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시인은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시편 44편 23절에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거기서는 고통에 빠진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편 121편은 졸지도 않고 잠들지도 않고 널 항상 지켜주시리라. 이제부터 영원히.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지요. 신앙은 이렇게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그리고 자식과 부모가 신앙을 두고 대화하는 아름다운 시라고 시편 121편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빛에서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의 외조모, 곧 외할머니인 로이스하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수되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요. 그 믿음이 디모데 안에 굳게 자리 잡았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 그 다음에 어머니 유니게하고 마치 둘이서 시편 121편을 서로 주고받았다라고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적 상상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부모로부터 받은,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그 신앙을 갖게 된 디모데는 그 믿음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고, 디모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사를 통해 새롭게 힘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것을 굳게 믿어야 하겠지요. 저는 사순절 기간에 시편 121편과 디모데후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은사가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장면을 한번 아름답게 상상해 봅니다. 부모가 자식과 더불어 신앙을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학교 다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 가장 많이 자식에게 하는 말은 뭘까요? 너 이런 거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라는 말일까요?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가장 많은 말은 뭘까요? 자식이 다 성장해서 이제 연로한 부모님에게 여러분은 무슨 말을 많이 하시는지요? 시편 121편처럼 자녀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아, 아버지가 알려주신 대로, 아, 어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군요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넘치는 가정을 사순절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족 사이에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지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가장 솔직히 대화하는 시간이니까요. 이 시간에 기도와 찬양과 성경과 신앙의 말씀이 우리 가족을 가득 채웠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더불어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허락한 복과 은혜와 은사가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음을 순간마다 깨닫고도 싶습니다. 졸지 않고 잠들지도 않는 주님, 뜨거운 해가 내려질 때 우리를 그늘에 두시는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이 은사와 은혜와 놀라움 섭리가 우리 가정에서 끊이지 않는 대화 주제가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